보면은 마침 적자라는 뜻인데요. 적자에 보면은 우리가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누구를 상대하느냐 하면은 제후제자이다. 요거죠. 분시자 임금의 말이죠. 그 제, 황제. 황제를 상대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적 개념입니다. 나의 상대가 될 만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상대. 꼭 상대방이 적뿐만 아니에요. 그냥 나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할때 바로 요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집안의 그 윗사람이 정해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적실 개념입니다.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집안의 어른, 그죠? 예전에 명예의거해서 이렇게 결혼한 여자라는 의미에서 적실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뒤후에 후라고 하는 개념은 자축거리 척자가 되는 거죠. 자축 뒤뚱뒤뚱 거는 건데 누가 거는가 이제 작을 요자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거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되게 된다. 뒤쳐져 올 치자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이 걷다 보면은 당연히 뒤쳐져 온다라는 의미에서 뒤쳐져 뒤후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사할사자 사를 이을사자라고 하는 것은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그 무슨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면은 뭔가 읽어야 되는 게 있죠. 기록에 의거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뒤를 이어갑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책책자가 있죠. 책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다음에 입으로 고하는데 누가 하느냐? 그 일을 맡은 사도, 그죠? 사도가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맡은 사벼슬 하는 그 사람이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쭉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적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증서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 이제 족보 개념으로 있는 거예요. 족보가 되는 것이 되고 임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쭉 해놓고 마지막 최후에 사당에 가서 그렇게 고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을속자라고 하는 것은 시를 팔매 삶매라는 것인데요. 계속 끊임없이 사고팔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매매 과정이라는 거죠. 매매 과정이라는 것은 그 계속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사에는이라고 그랬죠. 제사에는 그죠? 증과 상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내용은 맨 앞에 있는 그 천도의 그 운행에서 추수 동장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다시 말해서 가을과 겨울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길 제사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때마다 제사를 지내는데요. 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라 그러나요? 사. 봄에는 사가 되고 여름 제사는 약제사라 합니다. 여름 제사는 약제사하고 가을 제사는 상제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 제사는 증제사라 이렇게 표현하면 증제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 증과 상과 증에서 가을과 겨울 제사를 둔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풍성하게 제사 지낼 때가 바로 이때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은택으로 천지자연의 그저 은택으로 또 조상의 덕택으로 내가 추원 보복을 하는데 옛날 그 조상을 기리고 부모님의 그 음덕에 감사를 드리는데 가장 성대하게 제사 지낼 수 있을 때가 바로 요 때이기 때문에 요두 제사만을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사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사는 하는데 봄 제사는 이제 점차 양식이 떨어지는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봄에는 성대하게 하기 힘들죠. 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1년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사제사라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면 충문을 읽고 하는 데다가 주로 치우치는 것이 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 덥고 역시 만약 곡식이라는 게 제대로 나오는 게 없죠. 그래서 역시 주로 사람들이 모여서 역시 충문을 읽는 걸 위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제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온갖 오곡백과가 다 익어서 나오는 거니까 골고루 맛보시라고 해서 맛볼 상자를 이렇게 두었고요. 겨울 제사는 춥기 때문에 굽고 찌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찔증자로 해서 덥게 기름 모락, 김이 모락모락 나게 해서 지낸다라는 의미에서 증제사 이렇게 붙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을 여기다 둔 것도 그 이치를 잘 헤아리셔야 되는 것이 되고,